오늘도 전국에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고요. 강원 영동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굵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고 50cm 이상, 경북 북동산지에도 최고 30cm의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최고 30에서 40mm,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1도, 전주는 4.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8도, 전주는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어제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길게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점 떨어져 주 후반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